시니어분들. 영어에 대한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려지고 아주 즐거울 것 같아 일단. 120세까지 사는 세대인데 지금 한 거를 모르시는 분처럼 제가 영어를 몰라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도전이고 희망이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영어 공부는 어렵기 마련인데 하지만 걱정 마라! 그 고민을 해결해 줄 특급 영어 선생님!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요 전혀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원어민 발음을 연구한 끝에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영어 학습법을 개발. 시니어들의 인생 2막을 열어준 특별한 영어 수업 지금 함께 들어볼까요? 와. 오늘 성공의 한수를 찾아간 곳은 경상남도 진해. 레이터. 영어 단어 소리가 흘러나온 곳을 들어가 보니 만난 주인공! 최근에 영어 공부에 푹 빠졌다는 김옥자 씨입니다. 어머님들, 예. 지금 뭐 영어 공부 중이신가 봐요? 예. 지금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데 이렇게 영어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영어 공부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를 모르면은 요즘은 카페 가서 커피도 한잔 제대로 못 시켜요. 그렇다면 현재 주인공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영어 단어 발음을 막힘없이 술술 써내려가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공부하신 거예요? 23년도 7월 7일 금요일 비 오는 날 시작했습니다. 어머, 야, 날씨를 기억하세요. 네. 날씨까지. 그럼 불과 한 반년 전인데? 반년 전인데 저는 일상이 좀 바뀌었어요. 영어랑 사귀기 시작한 날인데 첫사랑 같아요. 그렇게 아니고 늘 책을 펴놓고 여기 있고 이거를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재밌어요. 노래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가 있어요. 제 이름이 최현준이면은 최현준. 네. 이름을 한글로 쓰더니 어려운데요? 금세 영어로 바꿔 쓰는데요. 오, 맞아요. 이름만 듣고 바로 나와요? 네, 처음 보는 사람들 이름을 하면 한번 적어보고 길가에 가다가도 한번 적어보고. 로마 자투리 헷갈리거든요. 영어 배우는 재미에 빠지다 보니 배운 지 반년도 되지 않았지만 어느새 제자도 생겼답니다. 너무 세상에 영어가 너무 많아. 너무 많죠. 이렇게 가파를 쳐다보면 도저히 영어 간판 난 수가 없어. 읽을 수가. 아파트도 한국말은 없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카페 메뉴도 거의 영어니까. 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짜증이 나. 너무 한국말이 없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공감되는 말이에요. 같이 영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국어처럼 우리가 영어를 읽을 날이 꼭 옵니다. 그렇게 배움의 동지가 떠나고 이제 좀 쉬나 싶었는데 또 학습지를 들고 영어 삼매경에 빠진 옥자 씨. 실력이 늘어갈수록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다는데요. 아니, 안 지겨워요? 아, 영어는 안 지겨운데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 잘했으면 제가 서울대학 가지 싶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열정은 곳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침대, 머리맡은 물론 설거지할 때도 영어 공부와 함께라면 지루할 틈이 없다는 옥자 씨. 그녀가 이토록 영어에 빠진 이유는 뭘까요? 반성하게 돼요. 이제 영어를 배우고 바로 미국으로 해서 캐나다 여행을 갔었습니다. 영어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인포메이션 센터를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문 앞에 보니까 푸시 영어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싹 밀었어요. 밀고 들어갔어요. 워터 드링크 이렇게 딱 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가서 마시라고. 영어 배운 보람이 그때 있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영어를 읽을 수 있어 성취감과 자신감도 올라갔다는 옥자 씨.